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구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끌고 나오더니 그대로 내팽개칩니다. 심하잖아요. 뒤이어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지는데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발로 차기까지 하는데요. 도무도 믿을 수가 없네요. 요양보호사와 환자라는 관계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녀의 폭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해 노인의 아들을 만나봤습니다. 개처럼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저게 뭐냐? 그러면 맞아서 그랬다고 자꾸 하니까.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 어머니의 몸에는 찢어져 꿰맨 흔적과 멍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자, 이 상처를 입은 당일 CCTV입니다. 찢어진 팔에서 피가 나는 의인의 얼굴에는 급기야 걸레까지 집어던지고요. 또 상처를 치료해주나 싶더니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다른 요양사가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하는데요. 여든이 훌쩍 넘은 치매 노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책임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예방견이 아니고 이거는 유기견 취급이라요. 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 앞입니다. 이 요양원 측은 폭행당한 할머니를 7시간 넘게 방치했고 또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폭행을 묵인했던 요양원. 자, 어렵게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문은 굳게 입장 말씀하실 부분 없으세요? 자, 도대체 요양보호사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많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양보호사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적 모독하고 그 어른이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요. 와서 정신 있는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자격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데요. 말이 안 돼요. 저한테 한번 주의를 받았거든요. 어른한테 와야 된다고. 사랑이를 내한테 들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당장 때려치우라 했거든.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자리 없는 요양보호사를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미 청기라도 할 말이 없어. 자, 이번 일을 쉬쉬하던 요양원 측은 아들이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했고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데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찰 입건을 하고 관리감독을 안 했으면 요양원장도 처벌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수많은 노인들,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이 절실합니다. 네, 여러분 안전띠 모두들 잘 하시죠?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사고 피해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띠가 생명띠인 이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제보자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 맞은편에서 중앙분리대를 뚫고 차량 한 대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진짜 천만 빨리 왔으면 내가 부딪혔겠구나. 어떻게 좀 지나고 나서 좀 아찔하더라고요. 이 아스팔트 자재를 싣고 하는 트럭이었는데 그 아스팔트가 다 이런 알갱이가 떨어진 거죠. 바닥에 알갱이가 모래처럼 있으니까 모래처럼 미끄러웠어요. 아하, 맞은편에 화물트럭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적재물이 떨어진 거라 다행히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행하실 때 두 번, 세 번 주의를 살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김포의 한 교차로입니다. 갑자기 아이고,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호가 그 SM3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직진 신호가 끝나고 바로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이 끝나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20초, 10초 그 정도 지나면 아하. 이제 다시 신호가 다시 켜지는데 SM3가 그 예측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예, 예측 출발이 사고의 원인이요. 교차로에서는요 정확히 신호를 확인하고 3초 뒤에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 제보자는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자마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조수석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졌는데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충돌 났더니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없고 막 일어나서 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 지금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안전벨트.